싶어 널 만날 거야. 이런 나이에 함께 마음 정한 거라 내게 말할 거지만 사실로는 아침에 그냥 나 생각한 거야. 쌀에 일어나 보니 너무나 눈부셔 모든 게 다 변한 거야. 널 향한 마음도 그렇지만 널 사랑하는 게 아니야. 이제는 나를 변화시킬 테니까. 넌 몰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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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른 여자들과 비교 비교했지. 아, 어려운 노래였어요. 레미였습니다. 혼자 부르기엔 좀 어려운 노래였어요. 이렇게 해서 결과 나왔어요. 이혜정, 윤영빈 결승 진출. 세 번째 대결, 조갑경, 홍석주, 홍서범 가족 대 스피카. 한지웅 가족 특집. 아, 진짜 가족이에요. 우리 홍서범, 네. 조갑경, 그다음에 홍석주 양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니, 석주가 정말 애기였고 진짜 아. 귀여웠는데 지금도 애기예요? 아니, 아가씨 된 것 같아요. 진짜 폭풍 성장했어요. 네. 아, 우리 다 컸어, 다 컸어. 석주가 초육? 네, 13살이요. 13살. 그래도 어렸을 때나 지금이나 목소리 허스키한 건 똑같아. 아, 귀여워. 네. 아, 네. 네. 근데 어쩜 이렇게 다리 모양이 엄마하고 똑같은지 난 깜짝 놀랐어요. 저는 아까 저희 녹화하러 들어오시는데 아, 두 분이 조학경 씨랑 우리 석주 형이랑 들어오는데 조각병 두 분이 올라오시더라고요. 똑같아. 네.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춤출 때 스텝도 똑같이. 맞아요. 네, 예. 세 분 기대하고. 강력한 우승. 이어서 또 오랜만에 돌아온 스피카.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스피카입니다. 네. 이번에 타이틀곡이? 타이틀곡 저희 투나잇이라는. 투나잇. 사실은 이제 스피카가 여러모로 이제 이효리 씨한테 도움을 많이 받고 있죠. 아, 그래서 많이 달라졌어요. 스피커 모습도 그렇고 여러모로 예 많이 달라진 것 같아요. 저희가 이렇게 패션에도 많이 신경 못 썼는데 좀 많이 달라졌고 영해졌어요. 아 귀여워졌어요. 자 먼저 우리 홍서범 씨 가족 부탁합니다. 박수 네. 한번 주세요. 자 갑니다. 룰렛 돌려 주세요. 맞아. 좋아하는 번호 하나. 좋아하는 목이 번호. 아파요. 목이 아파요. 네. 최희준 하숙생. 이렇게 좋아할 수가 있어요? 노래 아니요 날로 먹다뇨. 원래 날로 먹는 거 좋아하세요 뭐든지. 자 이번에 스피카입니다. 갈게요. 자 룰렛 돌려 주세요. 멈춰. 킹건모 잘못된 만남. 랩을 다 불러야 됩니다. 킹건모 우리는 자주 함께 만나며 즐거운 시간을 보내며 함께 어울렸던 것뿐인데 그런 만남이 어디부터 잘못된 건지